국가시 공부하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객관식 문제에 맞는 정확한 프리틀 숙지, 속칭 와꾸 숙지. 두 번째로 뭐예요? 질릴 정도로 일단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. 내가 나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. 그래서 저희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식반 진행하고 스파르타반 진행하고 동시에 주말 GS 진행하는 코스로 가고요. 주말 GS는 주중반, 주말반 상관없이 다 합쳐서 볼 거기 때문에 정확히 본인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. 저희만 운영해요, 이렇게. 정확히 1분 내에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정말 왔구 위주로 정확히 푸는 거 위주로 일단 기억 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.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 구분하는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시킬 거예요. 개념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릴 거고 번호별로 꼭 정리하는 노트를 객관식 시간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제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심플하게 풀고 포인트를 좀 잡을 겁니다. 무엇이 많이 나오는지, 이거는 왜 잊으면 안 되는지. 이론 정리를 기본반처럼 자세하게 한다. 최근 10년치 문제를 풀어서 모든 기출 유형을 내 걸로 만드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다요.